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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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럿이라는 동물이고요. 살짝 검은 계열인 친구가 제오라는 친구고요. 약간 갈색 털색이 제삐라는 친구입니다. 제삐는 여자아이고 제오가 남자아이예요. 얘기 하나 하자. 제삐 불러. 제삐 불러. 아이고 잘하네. 똑똑해. 이거 알려준 거예요? 네, 한번 알렸더니 잘해가지고. 구름사. 구름사. 아이고 잘하네. 궁금한 게 많다. 몰리라는 아이고요. 지금 제가 잠깐 임시 보호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얘가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호기심이 덜한 건지 그냥 잠들면은 계속 잠만 자요. 뭐 하는지 지켜보면은 먹는 거 아니면 자는 거 아니면 싸는 거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휴. 아이고 아파. 졸려. 몰리야 그만 자고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오케이. 뭐야 쟤. 잘했어. 예스. 얘네들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에너지 좀 빼게 하려고. 제삐는 꼬리가 터졌네요. 감정이 변화가 왔을 텐데 이제 감정이 좋을 때도 빵 터지고 조금 경계할 때도 빵 터지는데 각도가 내려가 있잖아요. 이러면 좀 좋은 긍정적인 표시예요. 집에 가고 싶거나 좀 지치면은 이동장으로 알아서 혼자 들어가요. 웃긴다. 네. 가자.